스페르간 재판. 1957년입니다. 서독의 G 제약회사에서는 진정제이자 수면제인 콘테르간을 출시합니다. 놀랍게도 임산부들이 먹으면 입덧이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임산부들의 구세주로 불리며 유럽 전역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1961년에는 월 평균 2천만 정을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오, 메가셀러네. 그런데 1950년대 후반 독일, 영국, 스웨덴, 유럽 전역에서 선천적 장애아 출산이 급증. 아이고, 아유, 이게 약의 부작용이었나요? 아니, 부작용으로 보기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말? 저건 기형이 너무 심하다.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1961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연구 결과 콘테르간의 주요 성분인 탈리도마이드가 태아 사지에 영양을 공급하는 핏줄의 생성을 저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주의사는 곧바로 콘테르간을 전면 회수한 뒤 판매를 중지했는데요. 아유. 그러나 그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소위 콘테르간 키즈로 불린 기형 아동의 수는 무려 48개국에 1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아, 어떡할 거야, 저. 제약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 애기들 인생 어떡할 거야. 이상할 거야. 이후 당시 서독 연방 경찰은 G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고요. 무려 6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G사 임직원 9명을 기소. 그리고 드디어 1968년 콘테르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난 왜 맨날 이런 역할이야? 어? 아, 분노 유발자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요, 모든 법을 지켰고 꼭 필요한 임상실험도 모두 했습니다. 에? 당시의 의약품 관련법에 따르면요, 신약 개발 시에 임산부의 태아에 미칠 영향까지는 임상실험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사는 본인들이 위반한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었죠. 아, 양심이 없네. 그 뒤 2년간 이어진 검찰과 G사의 법정 공방, 결국 1970년 12월 기소가 중지됐고요. 재판 결과 G사 임직원 중에 처벌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머. 한편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형사처벌을 피한 G사는 민사소송을 피해가기 위해서였을까요? 2010년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5억 유로, 약 6,300억 원을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엄마들이 얼마나 미안했을지.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토를 못 참고 먹은 내 잘못이라고.